안녕하세요. 책과 수다가 있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의 저는 한 여자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 그 옆에 있는 또 한 여자 이미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는 게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은 한창 설레는데 너무 네. 설렜나 봐요.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지? 관두자 그럴까? 막 그랬는데 연준 씨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잠을 설치시다니. 네.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거의 읽다시피 해가지고 한때는요. 책에 체한다라는 말. 체한다. 그 정도까지 네네 읽어 치웠던 적도 있는데 책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 책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책 전문가신 선생님과 함께 전문가.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좀 편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책은 좀 피하고 읽기 쉬운 것들만 골라서 읽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갑자기 제가 교육자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네. 저는요. 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쉽고 만만하게 좀 하자.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어려워요 하면은 이거는 독자의 책임이 아니라 저자의 책임이에요. 아, 저자의 책임이다.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자신 만만하게. 아, 불도 그까 있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책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불교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슨 다들 뭐 불교 무슨 뭐 학자가 되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불교 책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어려움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걸 좀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면서 오늘 하루 잘 살고 내일 하루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해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재밌게 잘 봤다 그런 거구나 아 됐어 아니, 이 정도로 해도 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해보고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이미령 김현진 이 두 여자가 함께하는 책 이야기 아, 책과 수다가 있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첫 책은요. 네. 바로 들고 왔어요. 네네. 선생님 들고 오셨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자가 우리 김병전님께서 지어주신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인데요. 이 책 제목부터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명상해야 된다. 그니까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아, 당신이. 당신이. 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제목에 다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요. 사실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고해라는 말이 왜 참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인데 그 괴롭다라는 말은 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좀 다시 한번 풀었으면 힘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럼 아, 나 괴롭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많지만 힘들죠? 그러면 네. 다 힘들죠. 그치, 연준 씨 힘들죠? 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명상이 아닐까. 그리고 명상하면은 굉장히 무슨 어려운 심오한 무슨 수행을 생각하는데 이 책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도 명상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도 한번 해보면 그 유명인의 대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만하게 명상하고 좀 한번 올해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저희 유튜브 첫 번째 이 책을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 이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떨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처음에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뭐 세계적인 리더도 뭐 명상을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아 뭐야 막 이러고는 뭐 무슨 뭐 연구 무슨 자료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걸 적에 약간 좀 자중분하고 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머리 복잡한데 했지만 이 책의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정말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명상일까 너무너무 쉬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하다못해 발가락 명상도 있대요. 맞아요. 설거지 명상도 있어요. 설거지 명상. 아니 갖다 붙이면 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네. 아침에 눈을 뜨고서 그 다음에 지쳐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음만 먹으면 꼭 뭐 30분, 1시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짧게는 3초에서 15초. 그러니까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실습의 예를 여기다 적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특히 이 책을 좀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왜 명상의 가장 시작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 호흡을 시작하는 데서 인생의 시작이 되고 호흡을 마치는 데서 인생이 딱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바쁜 현대인들 또 운동하러 가기도 힘들고 뭐 템플스테이도 너무 그래요 하시는 분들 저는 이 책 한번 차분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명상의 반은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일단은 명상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 가령 내가 막 하루 종일 불안하게 살았더라면 아 불안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음이 이만큼 차올랐구나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명상은 어느 정도 그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렇게 불안을 다스렸는데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더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명상은 이 저자가 여기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오늘 불안하면 불안한 이 마음을 안고 그 불안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충분히 가라앉히면 그럼 이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이 내 마음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런 얘기를 참 재밌게 했어요. 그럼 그 공간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명상하면 그게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상은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애인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 수 있게끔 좀 여유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직장에서 A라는 인간이 너무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매일 그 A를 만나야 돼요. 직장이니까. 그쵸. 그럴 적에 이 명상은 뭐냐면 그 A를 봐도 내가 그래 너 왔구나 좀 이런 여유를 갖고 그럼 A가 무슨 주제라도 내가 휘말리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은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갖게 해주는 거다. 딱 그래서 그걸로만 오케이 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한생 뭐 괜찮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여유라는 그 단어를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엄청난 거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상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 뭐 힘든 인간관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책에서도요 오늘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일의 밥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좀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여기서 나온 대목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자신이 한번 해본 건데 저는 여기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왜 미소 명상이라는 거 이 책에 소개하잖아요. 연준 씨도 되게 웃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명상도 열심히 칭찬해 주셔야지. 아 뭐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게 이 미소 명상이 뭐냐면 이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집안 일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러
하루 일어나 막 이런 생각이 짜증이 나면 벌써 여러분 제가 가끔 불교 강의를 갈 적에 제가 제 얼굴을 가지고 잘 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하면 또 전국적으로 나가면 되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제 얼굴은 괜찮다 나는 항상 그러는데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요 가령 연주 씨 제가 멀리 가고 싶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 웃는 모습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미소 명상이라는 게 그냥 그래 뭐 속으로 미소만 짓지 이게 아니라 이 책을 보니까 맞아. 이 책에 115페이지 네 이거 보고 맞아 맞아 했어요 왜냐면 저의 또 하나의 별명이 하회탈인 거예요 눈 좀 이렇게 되셔가지고 네 연진 씨도 그 못지않아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고 마음의 눈으로 눈꼬리를 살짝 내려 입꼬리와 연결해 준다. 자,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왜 맞아? 왜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네. 오늘 굉장히 막 속상하고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녹화도 하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럴 때 제가 한번 이걸 해봤어요.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웃었는데. 뭔가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이 책에 그것처럼 쉬운 명상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이 미소 명상법. 미소 명상법. 근데요 보면은 제 주변에 사람들을 보기도 했는데 미소를 지으면요 안 예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쵸 이렇게 웃으면 되나? 막 이러니까 이런 걸로 명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했어요 네. 뭐 마이크로 산책 명상도 있고 먹기 명상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해소 명상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의지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유발 하라리, 얼마나 아주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를 맞아요. 썼습니까? 글 쓰는 모든 사람이 로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자기가 아주 이렇게 디지털 기기 같은 걸 다 꺼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독산다고, 맞아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더구나 세계적인 이 인기 작가가 수시로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나한테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주말하면 잔소리지만 우리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박찬호 선수가 스트레스가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박찬호 선수가 뛰는 야구 경기를 제가 끝까지 마음 편히 본 적이 없어요. 공을 잘못 던지면 어떡하나 막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박찬호 선수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세겠어요. 근데 또 이 사람에겐 항상 그 거액의 어떤 그런 그 계약료가 항상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못하면 내일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돈이 이제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로 옮긴 다음에 또 하필이면 시범 경기에 또 이렇게 맞아. 부상을 입고 그럴 적에 이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108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명상을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이겨냈다.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일상에서 오는 것들에 속상하면은 그래 나도 한번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하다보면 여기 톨게이트 명상도 있어요. 맞아 있어. 그걸 하는 동안에라도 네.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걸 하면 이미 당신은 명상의 대가입니다. 네. 네. 여러분 명상의 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인생의 변화 혹은 뭐 인생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도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마 뭐
누구나 진짜 이 제목처럼 누구나 명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거요.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 명상이 무슨 전문가, 뇌과학자, 스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이런 말을 좀 써도 될까요? 초딩. 초딩도. 네, 그 모든 아이들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2022년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너무 지쳤어요. 두렵기도 하고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자꾸 뭔가 차단되는 거에 대한 거기에 이제 지치고,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약이 딱 하나다. 바로 이거는 명상이다. 명상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호흡법.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쓰담쓰담, 내 몸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내가 내 자리에서 조금 내가 이렇게 좀 그 도움답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좀 기르는 게 최고다. 그럴 적에 그 아마 그 안내서 역할을 이 책 김병전 이분의 그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 이 책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책으로 한번 쓰담쓰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조금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책, 네, 이제는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께 저희 두 여자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다 잘 떤 것 같아요, 그쵸? 잘 떤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다시 또 만나요. 네. 명상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보통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무언가를 쟁취하려 한다.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이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기르거나 꼼수를 쓰거나 인맥을 넓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대부분은 부질없이 자신을 소진하고 확대하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질이 멸렬해지기 쉽상이다. 하지만 명상을 통한 삶의 변화에는 따로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다. 누구나 이룰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지점은 나라는 존재가 본래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 온전함과 충만함 속에서 매 순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의 일상을 마음 챙김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 챙김과 함께할 수 있다면 삶이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특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마음 챙김은 효과가 더욱 크다. 걷기, 달리기, 운동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 우리는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그때마다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 역동적인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은은하고 감미롭게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과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상상해보라. 바다도 좋고 산도 좋다. 그곳이 어디든 아침의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한다. 밝고 따뜻한 태양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을 만끽한다.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간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에너지가 코끝을 살짝 때린다. 그 상쾌한 기운이 온몸으로 펴지는 감각을 느껴본다. 태양을 계속 상상하면서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온몸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가는 것을 느껴본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고 마음의 눈으로 눈꼬리를 살짝 내려 입꼬리와 연결해준다. 그렇게 하면 흡사 얼굴 전체가 둥근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얼굴이 안락하고 은은한 미소의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해진다. 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